오늘 뉴스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도 수혜업종이 뭘까 지금 찾게 나섰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합니다. 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을 택하게 된 건데요.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요. 오늘 예. 이 양국 간의 이제 협력 내용에 따라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테니까 투자자분들 벌써부터 이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어제 뉴스인 이슈 시간에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 이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먼저 방문을 하고요. 이틀째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납니다.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오늘 아침에 이제 슬쩍 나온 소식인데 이 현대차 쪽과도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동맹을 넘어서서 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까지도 이 영향력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원전에 대한 동맹의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배터리주 쪽이 오늘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반도체 뭐 공장을 내한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풀어보면 좋을까요?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가운데에서도 예. 또 배터리주 역시나 좀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그런데 이와 앞서서 며칠 전에 또 나온 소식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이 전기차 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그 일환으로 2025년까지 한 9조 2천억 원가량을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중기 계획을 발표인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중기 계획이 구체화되는 내용이 이번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좀 수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배터리,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반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완성차 업체와 또 배터리 업체들의 합종 연횡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예.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차의 투자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배터리 쪽에서도 신규 투자에 대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 이 배터리주들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로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소재 쪽입니다. 예. 코스닥 1위 에코프로빔도 역시나 오늘장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LNF가 6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재 뭐 거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높은 폭발력 있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1, 2위 기업이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그리고 이제 전체 시총 비중으로 봤을 때도 한 43%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이어서 지금 현대차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 공장 건립에 대해서도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추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정책주들 거기에다가 이제 방안을 했을 때 어떤 쪽에 수혜주가 될 건지 계속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주 쪽도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예. 이렇다 보니까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을 또 국정 과제로 또 선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요. 이 바이든 정부도 이 탈석탄화, 친환경 정책
정책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좀 낡은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좀 장기화되면서 이 원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이 공급 차질이 불거지면서 에너지 대란이 좀 불거진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기술에 대한 수요를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적은 양의 원료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차세대의 그런 부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신규 원전 수주 경쟁에서 다소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2011년에 이 원전 수출 재개를 했는데 좀 부침을 겪고 있고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 전 정부에서 5년간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신규 수주를 따내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 부분에서 좀 치고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양국이 협력을 해서 어떠한 경쟁력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이라든지 특히나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료, 소형 모듈 원전 기술 협득 등 논의가 좀 이 공동 합의문에 담겨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원전주도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전 기술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한 9%대 상승력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SMR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형 모듈 원전을 의미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좀 어렵고 또 생소하신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그림으로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 대형 원전을 좀 축소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림과 같이 이 원전을 기존의 원전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예.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뭐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뭐 기압기 이런 부분들이 통틀어서 대형 원전으로 구성이 됐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대비 크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40년까지 150조 원대 시장에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용화는 한 2030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초기 단계인 만큼 선점을 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점들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예. 보다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크기가 소형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위험이 분산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일체형이어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각 연결 부위에서 방사능 유출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 의 유용성도 지니는데요. 이 대형 원전과 다르게 대규모 설비 여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건설 기간도 좀 짧은 그런 강점이 있고요. 또 기존에는 전혀 들어설 수 없었던 산간이나 오지, 섬 같은 데에도 유용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다양한 용도로 응용이 될 수 있어요. 물류라든지 UAM, 해수 담수화 시설 이런 부분에 또 활용성도 큰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경쟁력도 또 지니는데요. 매우 작아진 원전을 좀 이동해서 필요한 공장에 설치를 하면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면 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하고요. 발전 단가 역시나 화력 발전보다 적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우리 기업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옛 두산 중공업이죠. 예. 그래서 SMR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위 세계 1위 업체 이제 유스케일 파워라는 곳에 지분 투자로 참여를 하는 방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삼성물산도 역시나 유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진행 중이고 SK그룹도 역시나 빌게이츠가 세운 원전 벤처기업 테라파워와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행보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도 DDR5로 이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원전 쪽에서도 어쨌든 기술력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배터리 원전주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사실 조금 주춤하는 흐름도 있긴 합니다만 배터리 원전주 지금 시점 괜찮나요? 우선 원전주부터 좀 살펴보면요. 예. 전반적인 정책 흐름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종목들이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규 진입 시점을 고려할 때는 밸류에이션 정도를 확인하고 종목 선별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배터리주에 관해서도 중장기적인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증권가는 배터리 2차 전지 이 소재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는데요. 예. 연이어 LNF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이 배터리 중에 50%를 또 양극재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또 유효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LNF 같은 경우 최근 상승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유입이 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 쪽 한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원전주 쪽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